그 저 IQ가 142. 142. 아. 완전 장난. 네. 그 뭐 쑥동 백잼인 거예요?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 초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제가 워낙 너무 싫어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상하게 전날 이렇게 보고 가니까 보고 갔는데 100점 맞아오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줬었어요 저한테. 영재원.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영재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이게 시에서 20명씩 뽑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년 이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걸 계속 돼가지고 6년 동안 제가 많이 다녔었어요. 네, 6년 동안 유학을 갔는데 연기가 하고 싶어서 네. 어머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단독으로 귀국을 하신 거예요? 몰래? 마지막엔 아쉬웠는데 몰래 끊었죠 비행기표를. 왜냐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셨었어요. 제가 공부를 이제 조금 하는 편이었고 집에서는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으니까 계속. 근데 저는 커가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놓고 있었는데 네. 이제 연기에 대한 꿈이 생기고 나니까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거면은 졸업이라도 하고 넘어오라고.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뜻이 없는데 왜 여기 남아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일단 한국을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이돌로 먼저 시작하셨어요? 네. 같이 하는 팀 친구들한테 좀 미안했고요. 제가 네. 노래랑 춤도 잘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두 가지 길을 다 잡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때도 저는 항상 꿈이 배우였었어요. 스스로 이제 그것은 내려놓고 네. 본인은 이제 연기자 뭐 연극 무대 네. 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도 민폐일 것 같아서 일단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어서 연기 레슨도 받으면서 이제 연극 오디션을 봤었죠. I swear to God when I come home I'm gonna hold you so close I swear to God when I come home